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참 중국이란 나라가 덩치는 큰데 마음 씀씀이는 그냥 좁쌀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죠. 그런데 이 중국에 분명히 나라를 갖다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아마 차지할 겁니다. 일제시대 때도 조선인들이 경찰이 한 40% 넘었지 않습니까? 경찰 인력 가운데서. 중국에 나라 갖다 바치려고 한 세력들이 많아질 겁니다. 사기를 사인들 사이에만 치는 것이 아니고 뭐 그 사람들 우리 문정권에서 중국과 함께 이러면서 복속당하는 거 한번 기억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몇십 년 여러분들 장악하게 되면 나라가 남겠습니까? 나라가 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단체 여행 허용 국가를 40군 정도 추가하면서 미국하고 한국은 빼버린 겁니다. 중국 문화관광부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베트남 등 40개 국가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여행사들이 자국민을 상대로 단체 여행 상품과 이런 패키지 상품을 시범적으로 팔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엿먹으라 이거죠. 예. 뭐 이유는 딴 거 아니겠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예. 뭐 그냥 좀 미국하고 가까워지는 것 같고 일본하고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까 쌤통을 뿌리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좁쌀 같은 겁니다. 예. 좁쌀 같은 거. 그 한국 사람들 정신 못 차리면은 이 사람들한테 복속당해 산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각심을 갖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정의와 이런 올바름이란 기치를 높게 세우고 그리고 그 밑에서 법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 제대로 시행이 돼야 국민들이 애국심도 갖고 국가를 총도 들고 국가를 위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못하고 내부적으로 뭡니까? 예, 사기나 치고 조작이나 하고 부정이나 이런 하고 불법이나 하고 이렇게 되면은 갈갈이 찢어져가 뭡니까? 중국에 복속당하는 나라가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응? 뭐 아마 한일 관계, 한미 관계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안 가니까 땡깡을 뿌리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면은 그냥 중국에 그냥 복속대가 사는 겁니다.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조선이잖아요. 예? 지도자를 누가 뽑습니까? 여러분이 뽑습니까? 당원들이 뽑습니까? 예? 누가 뽑습니까? 그걸 지도자를. 대한민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에 누가 충성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총 들고 나서겠습니까? 국가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죄다 도둑놈들인데 예? 도둑놈들이 막 우글우글한 걸 이게 다 썼잖아요. 다른 쪽은 도둑놈이 아닌 줄 알았더만 보니까 3월 8일 보니까 그놈들도 도둑놈들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중국한테 먹힙니다. 그리고 중국한테 먹히기 위해 가지고 안간힘을 다 하는 내부의 적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뭡니까? 바로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한국은 내부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그래도 여기 이 저 이지용이라는 이런
동아시아 전문가인 이지용 계명대 인문국제대학 교수가 초한전이란 책을 썼네요. 중국의 초한전.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완전히 새로운 전쟁을 펼치고 있다. 이 초한전이란 것은 한계를 초월한 전쟁인 겁니다. 책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가 있고 핵심 메시지가 잘 정리되어 있네요. 아무런 규칙도 없고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주변 국가를 향해서 벌리는 전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상대국을 정치적으로 굴복시킨다는 전쟁의 본질과 목적만을 유지할 뿐이고 댓글 공세가 될 수 있고 미인기계가 될 수 있고 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50대에 서양 철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놀랬던 것이 서양 철학은 뭐죠? 처음에 담론이 토론 주제가 올바름 정의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원전 4세기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철학이란 것은 올바름이란 것이 뭔가 그게 서구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동양은 어떻습니까? 삼국지 수호지입니다. 남을 속이든 관계없이 뭡니까? 온갖 계략과 공작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뭡니까? 그게 정의입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미국하고 가까워진 데 해가지고 최소한 미국이 뭡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영토적 야심은 없는 겁니다. 가져봐야 뭐 할 겁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의가는 그게 아닌 겁니다. 아, 중국은 뭡니까? 예, 갔거나 아니면 뭐죠? 완전히 뭡니까? 예, 식민지화를 할 의도가 있는 거죠. 그거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이 철두철미하게 복속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들이 뭐죠?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기 그냥 그 대학 교수님이 정확하게 해놨네요. 초한전을 벌리는 중국은 비양심, 비윤리, 비규범, 비도덕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전방위적이고 피상적인 공격을 감행한다. 이 중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그냥 삼국지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예, 정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윤리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는, 도덕이고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상대방을 복속시킬 수 있으면 그게 모든 수단과 도구는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세력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력들이 바로 예, 대한민국의 586 운동권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반미 색채가 강하고 친중 색채가 강하죠. 친중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혼밥을 먹어도 뭡니까? 가가지고 뭡니까? 바보처럼 굴지 않습니까? 중국에. 에이 뭐 아주 적합한 책을 쓰셨네요. 중국의 초한전. 한계를 초월한 전쟁이다. 그런 나라를 바로 옆에서 뭡니까? 내부적으로 갈기갈기 찢겨진 겁니다. 정이고 나발이고 이게 없는다. 거짓 조작 위선 예? 온갖 종류의 부정의가 뭐죠 만연되더라도 누구도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안 베푸는 겁니다. 이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3월 8일 날. 그거를 이제 3월 8일로 끝난 겁니다.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놈 저놈 다 뭐죠? 이놈 저놈이 다 뭡니까? 이놈인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오늘날 중국과의 모든 교류는 중국 공산당이 조직적으로 계획한 해외 통일 전선 공작 수단이지만 한국을 포함한 자유세계는 이를 순수한 교류로 착각하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 호주도 마찬가지,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상호 교류나 교역 측면의 한중 관계를 전망한 글은 많지만 최근 중국의 공격적인 대외 전략에 대해 이처럼 직설적으로 메스를 들이대는 학술서는 많지 않았다. 중국의 대외 전략을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는 이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법한 점이 나는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윤리, 도덕, 규범, 상식, 양심, 정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복속시키는 겁니다. 복속시키기 위해서 뭐 온갖 수단을 다 쓰는 거죠. 뭐 공자 학원도 뭐 세우고 뭐죠. 돈도 주고 미인계도 쓰고 뭡니까? 잠자리도 제공하고 별짓 다 하는 거죠.
선거도 장악하고 댓글도 하고 여론 조작도 하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예? 일파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고 있는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또아리를 크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에 중국인들을 불러서 뭐죠? 예, 사무요원으로 쓰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완전히 맛이 갔어요.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이렇게 국민의 혼과 정신이 썩어 문드러진 나라는 내가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뭡니까? 개표 요원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도 다 덮는 겁니다. 이게 잘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나라가 지금 돼버린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